뭐 그래서 지금까지 둘이 축구하다가 왔다고? 야 축구하면 또 난데. 내가 중학교 때까지 축구부였잖아. 다음에는 내가 가르쳐줄게 지훈아. 알았지? 네. 다음에 삼촌도 같이 해요. 지훈아? 그 전부터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얘는 형인데 나는 왜 삼촌이야? 얘랑 나랑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아. 그냥 형한테도 편하게 형이라고 하면 돼. 형, 형 해봐 형. 예? 아... 아이 강요하지 마세요 형님. 형이 편하자고 애 불편하게 하는 거 그거 아니지? 맞지? 그게 뭐가 불편한데? 그게 뭐가 불편할 일이지? 그게 확 너 불편하고 싶냐? 어? 아니 그게 아니고 형 이거 좀 불편하게 만들어버렸다. 아 시원한 수박들 좀 드세요. 오 수박! 잘 먹겠습니다 언니! 네. 어 저 제가 나가볼게요. 어 네. 와 진짜 다르다. 누님 이거 어디 거예요? 우리 집 과일은 죄다 시장 떠리. 근데 과일은 원래 떠리가 제일 달아요. 자 이거 지윤이. 먼저 행부터요. 백화점에서 택배가 왔는데요. 가인 누님 앞으로. 응? 그 김승현이 누구예요? 아빠가 보냈나 봐요. 아빠? 아 그분. 벌써 받았니 선물? 야 김승현 너 뭐하니? 무슨 개수작이야 지금? 아유 정말 개수작이라니 말을 해도 진짜. 아니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진작 얘기를 해주지. 지훈이하고 통화하다가 들었다. 야 고모님 찾았다며?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? 아 얘는 왜 상관이 없어. 지훈이 외간데 그 집 경사면 나한테도 기쁜 일이지. 그럼 그 갈비 678번 대 꽃갈비 최상품이야. 고모님 보셔다가 맛있게 구워 먹어. 어? 시끄럽고.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허튼 수작하지 마라. 진짜 죽는다. 오, 야 한우 에이뿔 에이뿔. 이거 못해도 세트 한 20은 할 것 같은데 이거. 당연하죠 최고급 하는데. 와 사이즈 작살나는데요 지훈이 아빠. 돈을 잘 벌긴 하시나 보다 지훈이 아버지. 항공사 기장이시라며. 오, 좋겠다. 네 뭐. 왜 올라와? 수박 안 먹고. 아 화장실에 운동화를 담고 나서 빨리 빨아서 넣으려고. 아 돌려보낼 거야 저거 싹 다. 네? 아니 그냥 그럴 거라고. 얼른 하고 내려와 수박 먹어.